보수를 불태워 버려야겠다. 보수를 불태워 버려야 한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말씀. 이 나라 보수 세력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 지도자들의 헌법 무시 발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어젯밤 한 종편에 출연해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주장하면서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갑자기 닥쳐와서 대선을 준비하기 어렵다면 당연히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해 주실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문 전 대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참으로 초헌법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국정운영은 헌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광장의 함성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기본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황당한 주장에 질문을 했던 손석희 앵커조차도 60일 내에 선거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 라면서 수차례 다시 질문을 하면서 어이없어 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지금 당장 대통령이 다 됐다는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는 말을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황당 발언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촛불 시위 현장에서 보수 세력은 횃불로 태워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이미 정권을 잡은 듯한 오만한 태도와 망발은 조만간 부모령이 되어서 되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 무시 황당 발언, 이 릴레이에 추미애 대표 또 가세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조속히 물러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국민 추천 총리를 받아들이고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도 없고 우리의 헌법 체계에서 이런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간 파천왕적인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셨지만 이번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압권입니다. 시중에서는 추미애 대표를 추원비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합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는 즉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헌법적 지위를 가진 황교안 총리를 어떻게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인지, 추 대표가 이야기하는 국민 추천 총리는 무슨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인지, 누가 국민 추천 총리를 임명하겠다는 것인지 아연 실색할 따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서 있는 탄핵을 강조한 것은 이런 국가적 혼란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 탄핵 후 개헌 혹은 추미애 대표 같은 분이 주장하고 있는 선 탄핵 후 중립 총리 주장은 현실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탄핵과 개헌, 탄핵과 거국 중립 내각은 동시에 논의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입니다. 탄핵 즉시 여야는 대선 전국으로 곧바로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벚꽃 대선이냐 불볕 대선이냐 이런 관측 기사를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세 달 후 혹은 네 달 후에도 가능한 시점에서 어느 정당이 한가하게 개헌 논의에 응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탄핵을 하더라도 과도기를 관리할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가동하자는 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제해온 추미애 대표가 탄핵 이후 상황에 대해 첫 번째로 언급한 이야기,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야당이 휘몰아치듯이 탄핵소추 처리 날짜를 제시하면서 전국을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잠시 멈춰서서 탄핵 이후 국정수습책,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습책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미애 대표는 부역자 발언에 대해서도 사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역자가 무슨 뜻입니까? 부역자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역자의 수괴는 현행 헌법상, 현행 법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 대상입니다. 추미애 대표는 우리 당 김무성 전 대표에게 그리고 저희 당에게 부역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새누리당이 반역 세력입니까? 추미애 대표 말대로라면 김무성 전 대표와 저희 당 의원들 모두 반역자들이고 쓸어버려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러니 불태워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까? 아무리 정치가 비정해도 어떻게 이런 말씀을 입에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공당 대표가 이런 살벌한 욕설을 어떻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문재인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는 이 나라 보수 세력들과 저희 당 의원들에게 엎드려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제로인 전국 산업으로 인해서 모든 분야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의 위기가 경제의 위기로 번질 조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경제 분야 여기저기에서 위기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40대 가구주의 가구 소득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소비 심리가 7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이면서 연말 특수 실종을 우려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상당수 검찰 조사 대상이 되면서 가계와 기업 전반에 탄력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OECD는 내년에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 전망을 당초 3%에서 2.6%로 낮췄는데 그 이유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뽑았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제인들 상당수가 현 경제 상황을 외환 위기에 준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을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1월 28일 어제입니다. 국내 경제 상황 인식 조사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우려한다가 85.7%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 올스톱의 상황이지만은 경제와 민생마저 스톱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치의 위기를 수습해 가면서 동시에 닥쳐올 경제 위기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은 국민의 고통은 더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 각 부처는 여러 위기 징후들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고 지금 우선 당장이라도 연말 소비 활성화 대책을 포함해서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치권도 경제 분야, 민생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정책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각의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코 정부의 위기가 야당의 기회라고 오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이 3일 이제 남았습니다.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개각조차 멈춘 상태에서 행정부는 혼란의 연속이나 그나마 국회가 중심을 잡고 예산국회를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해서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국정에 대한, 민생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를 좁혀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 한 말씀 드립니다. 정부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누리과정을 포함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예산안이 내년 경제의 동력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불씨가 되도록 국회가 헌법에 정해진 법정시한 12월 2일을 준수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 그 어느 신문에 보면은 부산 법대 교수님이 개헌에 의한 탄핵, 그러니까 개헌으로 질서 있는 퇴진 이를 하는 게 7가지 장점이 있다고 그렇게 기사 칼럼을 써놨더라고요. 저도 매우 동감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다른 뭐 개헌을 하지 않고 부칙 조항만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그보다는 우리가 대통령제에 대한 지금까지 폐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제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개헌을 그렇게 주장했는데 갑자기 탄핵이 나오면서 개헌이 쑥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이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가 뭔가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한 분을 대통령 끌어내는 데 목적이 아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가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 플러스 개헌, 이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에 들어가면은 개헌은 실종됩니다. 모두가 대통령 선거에 올인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 대신에 개헌을 통한 탄핵, 그 개헌은 국민 투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은 바로 국민이 직접 하는 탄핵입니다. 똑같은 탄핵이지만 국민이 직접 하느냐 국회에서 하느냐, 또 탄핵은 국회를 거쳐서 재판관들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국민이 직접 투표에 의해서 탄핵, 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하면 전국이 불안정합니다. 또한 탄핵이 기각됐을 때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나라가 어지러워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헌은 국민 직접 탄핵이다. 국민이 직접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니까 개헌을 통해서 이번 질서 있는 퇴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당정 유진재 TF 위원장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기 누진재 TF 위원장입니다. 우리 당은 여러 가지 뭐 정치 문제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문제, 특히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이 정기 누진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TF팀을 한 20여 차례 했습니다. 해서 지난주에 산업위 보고를 마치고 어제 삼성 코엑스에서 한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제 마지막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공청회에서 많은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에서 정말 당정 TF에서 좋은 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상당히 진일보한 안이 아닌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TF팀에서는 3개안을 1, 2, 4만원을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4만이 그래도 제일 합리적이다 이런 안을 받았습니다. 4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6단계 11.7배를 3단계 3.1배수로 이렇게 줄이는 아닙니다.
대충 이렇게 했을 때 한전의 추가 부담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12월 1일부터 소급 이제 적용이 되도록 하고, 이 안은 지난번 산업위에서도 야당 의원들도 상당한 부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나듬어서 빠른 시일 내에 당정 간에 합의해서 정부안으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자세한 부분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이제 찜통 교육 현장의 문제라든지 요금 폭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원의 간사를 맡고 있는 주강덕 의원입니다. 지금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정치적 혼란이 추후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을까 매우 우려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OECD에서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 전망을 오히려 높게 예측하면서도 유독 이 주변 국가 중에 한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성장률을 상당히 0.4%나 낮게 잡은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은 우리의 그 국정 혼란 상황 하에서 무차별적인 무역 보복 공세를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 뭐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상 심사만큼은 지금 6주째 단 하루도 파행 없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착실하게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 법정 처리 시한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종합정책 질의장에서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지 않고 현안 질의를 할 때도 상당히 많이 참고 지내면서 예산만큼은 정말 혹시 깨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어떤 유리그릇처럼 아주 조심조심 예산 심사만큼은 국민에 대한 도리로서 제대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산에는 여야가 없다. 지금 극도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경제 상황에서 민생과 경제 그리고 안보와 안전을 챙길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차질 없이 12월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켜서 처리되어야 한다. 그것은 탄핵 정국과 관련된 탄핵 일정과 무관하게 예산만큼은 지난 2년간도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켰듯이 금년에는 더더욱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켜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예산에 관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등 세율 인상 문제가 있는데 누리과정 예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오자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결위 간사로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우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교부되는 교육재정이 누리과정 제도를 실시한 이래 가장 좋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내년도에 4조 7천억 원이 더 교부되고 금년 추경을 통해서 1조 9천억 원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더 갔는데 그 추경까지 포함해서도 2조 7천억 정도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더 교부됩니다. 특히 금년에 세수가 초과 세입이 돼서 우리가 추경을 한 9조 8천억 정도 초과 세수로 가지고 썼는데 추경한 이후에 12월 말까지 또 초과 세입이, 그러니까 세수가 4조 내지 5조 원이 더 들어옵니다. 그 더 거치는 4, 5조 원도 내년 3, 4월에 결산을 하면 내년도에 그 4, 5조 원에 대한 20.27%에 해당되는 약, 내국세 20.27%에 해당되는 또 지방교육재정금이, 재정교부금이 더 교부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세수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 한정된 국가의 재원을
이렇게 예산 소요가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 어떻게 잘 배분할 것인가가 국정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총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국민으로부터 일정한 공약을 내세워서 선출된 대통령이 5년간 국정과제를 설정해서 국민에게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그 평가를 받아서 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의 이 권위가 사실상 권한이 이제 위기에 처하고 또 여소야대 전국에서 또 예결이나 국회의장이 모두 예결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이 야당에 있는 상황 하에서 정상적인 국민적 논의를 벗어나서 어떤 정당의 정책적인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논의가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지금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저 개인의 아주 일관된 소신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배정할 수 있는 교육제적인 충분한 상황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다 검토한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과연 어떻게 우리 국회에서 논의할 것인가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균형 있게 책임감 있게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권에서 여야가 충돌을 했고 좌우 학자들이 충돌을 했고 또 교사 학부모들 또 심지어는 이제 국론까지 분열되는 뭐 그런 위기를 우리가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 검정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한정된 집필진의 돌려막기식의 집필 그리고 수정 명령을 거부하는 모습 그리고 완성된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전달될 때 배포 과정에서 특별 교과서에 대한 방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우리 교육부에서는 수정 보완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국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들 교육위원회들이 위원들께서 검토해 본 결과 비교적 31명의 집필진이 기록과 사실 그리고 증인들에 의해서 좌와 우의 우로 편향되지 않는 비교적 올바르고 국가관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교과서가 되었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한 달간의 검토를 거쳐서 최종 완성본이 나올 것입니다. 국민들이 참여하고 또 학자들 또 교사들 또 많은 전문가들이 또 언론들이 참여를 해서 보다 올바른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통해서 전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또 학자들의 의견 개진도 또 많은 교사들의 참여도 함께 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교과서가 최종본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